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 추진, 전국 단위의 중소 유통 물류망 구축,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 지원 등 주요 정책 10여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